여러분 나중에 연세 드시면 시험 한번 보던데 병원 가서 치매 검사. 와 그거 어른들 충격 받더라. 야 그게. 산불교 연구소. 오늘 수능이라고 그래 수능 같은 날은 같이 있어야 돼. 근데 사람 어먼데 가서 기도하고 있지. 나 같은 사람한테 기도해야 영험하지 않을까? 근데 수능이 부모도 힘들고 자녀분도 힘들고 참 그렇긴 한데 근데 수능 보는 애가 있는 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수능 보는 손자가 있는 거 아니에요? 수능 보는 애는 없잖아, 그죠? 예. 수능 보는 애가 있을 정도면 얼마나 좋겠어. 참, 그러면 아직 좋은 거고, 수능 진짜, 언제, 이 중에는 그것도 있을 거다. 수능이 아니고 예비고사. 내 아들은 예비고사를 봤어요도 있을 수 있어. 우리는 수능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네도 있어. 슬픈 겁니다. 그래서 수능하면 예전에 뭐 수능 한파도 있고 떡 찹쌀떡 뭐 이렇게 그 쓸데없는 그런 건데 그제 엿도 그렇고 잘 붙는다 그런 식의 말장난이 원래 동아시아에서 많이 쓰던 말장난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 해드렸었잖아요. 박쥐복자를 놓고 복 들어온다 그래서 복으로 했었다. 그 다음에 죽을 사자는 숫자 1, 2, 3, 4 할 때 사랑 같은 발음이어서 사자를 쓰지 않는다. 그래서 병원에는 사호실이 없고 4층이 없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것들이 없다더라. 그리고 지금도 F라고 쓰는 경우들이 엘리베이터에 많이 있고 일반 건물들도 그렇게 해서 뭐 살을 피하는 약간 그런 문화도 있고 그런 식의 말장난들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수능 때도 그런 말장난으로 이제 떡하고 뭐 찹쌀떡도 아니잖아 그거 사실. 찹쌀떡 아닌 거 아니야? 그거 뭐 다른 걸로 하잖아 요즘은. 찹쌀 비싸다 그래가지고 뭐 다른 거 한다던데. 비싼 것만 찹쌀떡. 예전에는 메밀묵과 더불어서 한밤중에 이렇게 돌아다니고 나 그거 한번 사 먹고 싶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유행한 최초의 랩 같은 건데 메밀묵 사료 찹쌀떡 그제 그 참 그 억양은 참 특이한 거지. 전국적으로 유행했었던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뭐 일제 강점기나 이렇게 만개떡 이런 거 할 때쯤 나왔지 싶거든. 설마 조선시대 때 통금 있고 이런 데 두드려 맞으려고 메밀묵 사료 찹쌀떡을 하면서 다니진 않았겠지. 그냥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그게 또 운율이 있잖아. 메밀묵 사료 찹쌀떡 이게 보통 이게 굉장히 좀 멜로디도 뒤를 낮추는 멜로디가 이게 쉽지가 않아. 뒤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나름의 운율이 있고 그게 전국적으로 유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한번 사 먹어보고 싶었지만 돈도 없고 이래서 그때 좀 궁금했었어. 그거를 사면 그게 도대체 어떻게 아니 찹쌀떡은 내가 이해가 되는데 메밀묵은 그냥 묵만 파나? 간장도 주나? 그냥 묵 덩어리만 주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일이 쉽겠다. 그리고 메밀묵은 원래 그 도깨비가 또 좋아하는 거잖아.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봐요? 그냥 뜬금없어요. 옛날 이야기가 그렇게 논리적이지 않아. 그냥 뜬금없어. 메밀묵은 도깨비가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요즘 메밀묵을 사람들이 잘 안 먹어가지고 도깨비 잘 안 나오잖아. 옛날에는 도깨비 많이 있었거든?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깨비 그 뿔나고 뭐 감투 쓰고 이런 애들은 다 일본식 도깨비예요. 오니 뭐 이런 애들이지. 이런 애들이 변형된 거고 우리나라 도깨비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뭐 그렇다 치고. 그래서 겨울에 찹쌀떡 그 찬데 그걸 먹어서 맛있나? 근데 그 시절에는 뭐 먹을 것도 없고 나는 어렸을 때는 팥죽 끓여가지고 이렇게 막 엄청나게 많이 끓여서 그걸 몇한달 정도 가까이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팥죽 찬데다 넣고 이렇게 그래서 뭐 그랬던 것 같고 그래서 수능 시험 때 예전에 과거 시험 볼 때는 진짜 야리하게 봤거든. 예, 여러분 생각하고 달라요. 과거 시험은 굉장히 정상적이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고 대리 시험도 있고 커닝 페이퍼도 있고 별 놈이 다 있어요. 제일 엽기적인 거는 이게 이렇게 시험 답안지를 밖에서 던져주는 거. 아니 내가 그런 거는 이해가 되는데 땅굴 판 놈이 있어. 땅굴 판 놈. 아 그게 가능한 얘기인가? 나 이해를 일단 봐도 이해를 못 하겠던데 그걸 어떻게 파서 이렇게 땡겼다는 건지를 모르겠어. 근데 그만큼 간절했다는 이야기겠지. 그리고 예전에는 한 2, 3년에 한 번씩 과거를 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한번 떨어지면 한 3년씩 가니까 공무원 시험이잖아. 지금으로 말하면 공무원 시험. 지금 공무원 시험도 저는 되게 몰라. 뭐 사람들마다 좀 다르겠지만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떨어질 때마다 1년씩 간다는 게좀 마음이 아파요. 우리 같이, 나도 시험을 보기는 많이 봤구나. 결정적 시험을 제대로 안 봐서 그렇지. 그러고 생각해보니까 나도 시험을 제법 많이 봤네. 매번 이런 거 뭐, 학위 이런 거 통과할 때도 시험을 여러 번 보거든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저렇게, 큰 시험은 제대로 본게 없는 것 같은데. 막, 한번 꼬르면 1년 가야 돼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내년에 다시 봅시다. 반갑다, 친구야. 이래놓고, 끝나고 나서, 내년에 보자. 야, 이거, 참, 너무 힘들 것 같은데. 그래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예전에도 그런 식으로, 부정행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최강은 시험지가 옵니다. 제일 좋은 집안에는 시험지가 미리 배달이 됩니다. 조선 후기에. 그러면 거기에 공부 잘하는 애를 붙여서 모범 답안을 만들고 걔는 외워갖고 가는 거예요. 그게 됩니까? 이런데 여러분 생각보다 더 됩니다. 지금은 사회가 어떻게 보면 공정해지고 뭐 이래서 그런 부분이 사라졌지만. 여러분 어렸을 때만 해도 자유당 때 부정선거 4.45입 뭐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 다 여러분들은 그때 역사의 현장에 있었잖아 그런 거다 들어보셨잖아 그죠? 뭐 조봉암 사건 이승만 대통령과 맞섰다가 야당 투표자, 야당 대표였었고, 정상적 투표였으면 이길 수도 있었는데, 당연히, 뭐, 그 당시에는 저걸 바꿔버렸잖아. 그 투표 통을 바꿔버렸잖아. 그죠?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렇게 바꿔버리니까 이길 수가 있나. 그래서 얼마 전에도 근데 그런 얘기가 우리나라에도 있던데 나 그 얘기 듣고는 깜짝 놀래. 그게 지금 현대 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그런 걸 음모론을 제기해도 어느 정도를 제기하는 거지. 뭐 약간 이렇게 저 뭐야 예를 들면 표 차이가 얼마 안 났을 때뭐 무효표로 처리되는 것 중에서 이게 무효냐 아니냐 뭐 이런 데서 한두 장 정도의 논점이 있을 수 있는 거지. 제 상식에는 무슨 투표함이 바뀌어요. 이런 거는 우리나라에는 있을 수 없겠지. 근데 그런 거를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지금 현대사회에서. 나 그래서 이런 뭐 거지 같은 놈들이 있나. 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 사실. 물론 뭐, 미국에도 있으니까. 미국에. 난 그거 생각할수록 웃겨. 우리 트럼프 대통령.
관종 트럼프 대통령, 자기가 여당이었고 자기가 대통령이었는데 선거에서 지고 선거 부정이다. 야, 이거는 역사에 남을, 보통 야당이나 진 그런 쪽에서 선거 부정을 얘기하지 여당에서 선거 부정을 얘기하지는 않는데, 그것도 미국에서 그게 가능한가 싶은데, 미국 국민들도 어느 정도는 선동이 됐었던 걸로 봐서, 야, 저게 아직도 먹히는 소스인가 보구나, 라는 생각을 했지. 그리고 그렇게 재밌는 얘기를 그 어른이 해도 지금도 인기 1위라는 거 놀랍지. 야, 그 진짜 나는 그 어른을 보면 뿌듯해요. 그런 분들이 계시니까 이 세상이 재미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그래서 예전에 시험은 다 힘들고 쫄이는 거예요. 아무리 자신만만해도 그게 쫄이고, 그 다음에 그게 컨디션과 관련된 부분들도 있고, 또 쫄보들이 있어요. 쫄보. 쫄보는 또 쫄이가지고 지 기량을 발휘를 못해.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 쫄이고 최대한의 실력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기도의 효용. 그 다음에 이제 공부 잘하는 애들은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공부 못하는 애들은 운과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있거든. 공부 잘하는 애들은 다 자기가 풀고 한두 개가 이제 이렇게 아리까리한 거고, 공부 못하는 애들은 생각보다 랜덤이 많지. 이렇게 점점 밑으로 갈수록 그런 거 많이 있잖아.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 공부 잘하는 애하고 못하는 애의 가장 큰 차이, 시험 보고 나서 몇 점 맞았는지를 알면 공부 잘하는 애. 결과가 나와야 지 점수를 아는 애들은 다 공부 못하는 애. 공부 못하는 애. 그리고 꼭 공부 못하는 애들이 특징이, 굳이 그, 저, 뭐야, 점수가 그렇게 또 중요하지도 않은데, 거기다 시험지에 답 써오는 애들도 있지, 이렇게. 그 시간에 이놈의 자식아, 한 문제를 더 열심히 풀어봐. 그거 써올 정신에, 시간에, 남들은 시간이 모자랐는데 지는 빨리 풀고 그거까지 해가지고 내가 맞춰봐야겠다. 맞춰본다고 바뀌냐? 그런 거지. 저는 뭐 사실 개인적으로는 저는 공부를 못했었기 때문에 저는 시험 답에, 아니 그 뭐 점수에 크게 신경을 안 썼습니다. 굳이 그걸 인생에 그런 게 중요한 건가? 그렇게 생각하면 인생이 편해요. 인생이 편해. 우리는 평생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면서 살기 때문에 막 그렇게 막 하기 싫은 거를 굳이 왜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런 배짱은 내가 참 좋아.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하든 조업하든 그런 거는 또 아유 또 뚝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고, 시험은 다 또 이제 그러니까 두 가지지. 쫄이지 말고 자신의 기량을 잘 발휘할 수 있는 거. 나는 그런 거는 안 쫄여. 내가 특징이 저거는 안 쫄여. 저 뭐야.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그 얘기 했었잖아요. 나는 시험지 나눠줄 때 그런 기분이 되게 좋다. 출발선상에 100m 달리기를 하려고 탁 그렇게 자세 잡고 있는 거, 나 그렇게 쫄이는 듯한 느낌. 내가 이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약간 변태적이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좋아하고, 높은 데 서서 밑에 보는 거 좋아하고, 이런 거. 남들은 다 무서워하고 쫄여하는 거를, 우리는 그런 거를 굉장히 스릴 있고 재밌어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출가해서 참 안타까운 게, 아주 위험한 놀이기구를 체면 때문에 못하는 게 참 안타깝지. 나 그런 거 내가 참 그런 거는 내가 그래서 나중에 어디 외국 나갈 일 있으면 어디 높은 데서 번지점프라도 하면, 그러다가 잘 누가 그 짓 하다가 척추 나갔다고. 늙어서는 하면 안 된대. 그것도 젊어서 해야지. 늙으면 한번 쫙 땡길 때 땡기다가 안 돌아온대. 그래서 하면 안 된다던데. 그래서 우리는 사실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건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니까. 근데 잘 졸이는 애가 있어. 공부 잘하는 애들도 잘 졸여. 그러다 보면 이제 뭐 버벅거리게 되고 뭐 어떻게 하고 뭐 이러다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만나지 않도록 하는 거. 또 한 가지는 뭐 아시다시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찍을 때 신기가 이제 발동이 돼서 이거는 해보면 알아. 그 이거 어느 몰라. 제가 정확하게 잘 못해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예전에 윈도우에 지뢰찾기 게임이 있었거든. 아시는 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그 게임도 없어. 지뢰찾기 없을 거야 아마. 요즘도 있어요? 그거 하다 보면 큰판짜리 하면 한두 번 정도는 찍어야 돼. 이게 도저히 애매한데 그때 이제 신기를 발동시켜야지. 그 뭐라고 말하기도 애매하다. 그거 진짜 이건가 저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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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이제 금손이 나오느냐 그걸 이제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사지선다형인데 네 가지 중에 찍어야 된다. 아이 그러면 공부 못하네. 이제 잘하는 애는 한두 가지 중에 찍는 거지. 네 가지 중에 아무거나 이렇게 하면 야 그건 인생을 랜덤으로 사는 거지. 스릴 있겠네. 스릴 있겠어. 그리고 지금은 없어진 말이지만 예전에는 입시 한파 뭐 이런 게 있었죠. 그래서 입시 때가 되면 뭐 추위가 오고 어쩌고 저쩌고 쪼려서 사람이 쪼려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천인상서이라고 그 동중서 전한의 동중서라고 한무제 때 분입니다. 그래서 그 동중서라고 하신 분이 천 이거 지금도 먹히는 말이에요. 지금도 먹히는 말이에요. 하늘과 사람은 서로 감응한다. 서로 감응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얘기 있냐면 여러분 한의학에서도 저걸 똑같은 약을 팔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인간은 소우주다.